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을 이렇게 펼쳐서 잡아놨기 때문에 해철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드론까지 지금은 동원해서 입구를 열어보려고 했었는데 움직임이 아주 날렵네요. 막으면 좋아. 좋긴 좋아 민철이 형이. 네. 자 그래도 본진 쪽은 했는데 왜 이러지? 반응이 조금 느리는 바람 느린 바람에 앞마당에 드론이 잡혔어요. 이게 민철이 형 잡지가 않았어. 와 이거 너무 불리하지 이러면 게임. 할 수 있는 최선 데미지를 동원 해서 들어옵니다. 네, 조원이 잘. 조원이 잘 싸운다. 그래도. 자 여기서 입구 지키고 있고 뒤로 돌아오는 병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막았다. 일단 한번 버텼어. 요. 네. 민철이 형이 잘 버텼어요 이거는. 와 미쳤어 요, 뭐야? 들어가나요? 그래 들어가 싸웁니다. 자, 저 스포 있는데. 네, 뮤탈리스크 일단 저원이 뮤탈리스크 네. 먼저 붙여. 좋아 보여. 끝난 거 같아. 방이야. 와 끝났다 이거. 그래 타이밍 기다렸네요. 업이 어쨌든 무조건 빠른 네. 스파이어를 먼저 갖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네. 자 위쪽에 리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뛰어 들어간다면 와. 이게 좀 많이 무섭죠. 자 이거 뭐 대놓고 지금 뮤탈로 해보려고 일부 병력은 빈집을 털고 뭐 이런 이렇게 돼야 스포 운영이 좀 의미가 생기는 건데 네. 그냥 우리사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들어가서 뮤탈리스크 이 숫자 개체수로 찍어두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맞춰졌고 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상대를 찍어두르면서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박채요. 아고 민철이 형 거의 다 왔어요. 다 정리하네요. 물량 차이 와 미리 자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서 취재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빼야죠. 노리고 있는데 골렛 독이 남았거든요. 아예 진입조차 지금 안 되겠고. 어우. 많이 맞았어. 토스는 일하면서 속셜 찍었을 테니까 사기에이터 올리면 좋죠. 사기에이터 올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테크를 올리면 혹시 아닌가? 어떻게든 빈든 찾는 게 좋아 보이는데. 원했던 거 같으니까요. 네. 뭐해? 리버로. 오, 돌이 내렸습니다. 저기 바꿔 듣기. 들어가요. 드라군들이 지금은 좀 많이 얻어맞는 상태이긴 했었는데요. 저쪽에 야야야. 아 이거 점사로 네 눈앞에 보이는 탱크는 둘이었으니까 그거를 드라군을 밀어 넣으면서 네. 아 리버만 언덕이에 리버의 유 저 이미 졌다 와 트라치까지 아 술 차이가 좀 난다 진짜. 이거는 근데. 엄청 까다로워 정면으로 지금은 강하게 협방을 해놓고 위협을 느껴서 내려온 거죠. 아, 대기 이제 남은 게 드라군이고요. 네, 본진 안마다 다 털리고. 이거 많이 아프. 리버까지 잃었기 때문에 드랍십에다가 벌쳐 태워서 본진과 안마당에 떨구고 탱크가 그대로 살아남으니 네. 바로 공격인데 리버가. 점차. 바로 터졌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됐습니다. 네. 예, 훨씬 더 나은 상황이 그냥 자동으로 펼쳐질 뻔했어요. 네. 취재.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병고형네 팀이 좋거든요. 이렇게 걸리면 접투가 좋아요. 이러면 잡아냈거든요. 야, 야무지게 드론 숨겨놓은 플레이 좋네. 아니, 투링. 그리고 정면 좀 한번 싸워주고. 야, 조용히 형님 잘해. 민집 털이 가는 정우링이 있고요. 아니 이거 혹시 스포 박는 거 견제되면 깨모형 망했냐? 깨모형 왜 뛰었냐? 투링으로 봤잖아. 와 이걸 놓쳤다고? 아니 병고형도 봐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둘 다 이걸 놓쳤다고? 나오죠? 뭐야 왜 출발 안 해 뮤탈이? 여기는 와 갔으면 끝난 거잖아 3뮤탈. 실수가 많네 서로. 지어지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일본 한 독이라도 끌어내. 아 이거 아파요. 네. 오 드랍시. 드라곤으로 몰아내고 있고. 아니 이거 근데 본진과 탱크 오면 위험해. 지금도 대륙 바깥쪽으로 빨리 내려놓고 벌쳐도 괜찮지. 네. 빠르게 원래도 위험하지. 이거 이러면 맞으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7기거든요. 아, 이거 뮤탈이 끝났지 이거 링이나 뛰어오면 네. 위험해. 뮤탈과 벌쳐가 좀 들어가서 정훈이 벌쳐에 반응하면은 뮤탈스크가 또 협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마냥 그 저글링 하나로 한 종류로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오 여기 저글링이 다 녹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벌처 세상이죠. 예 벌처 정리하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무로 아쉬운 저글링까지 좀 와서 아쉽네. 저거 끝내고 저 있는데요. 저 투가 훨씬 좋은데. 와서. 아
끝나요. 예, 확실하게 버프가 훨씬 좋은데 이렇게 돼. 이것을 세게 박았습니다. 홍병구 선수는 지금 4 게이트를 선택을 해서 커세어를 뽑았었던 상황이라서 뭔가 대륙으로 넘나들기 너무 불편하죠. 와, 재경님 플레이가 너무 좋다. 뭐라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내려서 일꾼만 하나씩 잡아도 나쁘죠. 끝났다. 보진자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추가 확장이 또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인데 지금 네. 고수 김경무 선수 3위에요. 요 재혁이 형이 오늘 MVP 받겠다. 네. 뮤탈리스크 6. 뭐 오브로 네. 잡힌다 하더라도 뭐 지금 뭐 다크가 와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와. 믿을만한 또 테란이 있으니까요. 네. 테란 상대로 커세오는 쓸모가 없죠. 네. 아 이게 또 스탱 아, 투벌처에다가 너무 웨어했어 게임을 진짜. 똑같은 거만 맨날 하고 그냥. 아바를 또 이후에는 또 먼저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막을만해 빨강이 이거는. 자 들어가서 여기서 싸움 걸고 있는데. 막을만해 짤 막을만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짤 막았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적당히 그냥 길이 밀면서 저울링이 네. 메인으로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오오 스커즈. 야 스커즈 갖다 붙이면서. 왜 이러면 링이 끝나잖아 병우 형. 형 형 링이 끝나잖아. 양이 조금 더 많았었어. 왜? 아, 이거 악마랑 저 드론 세 개만 잡으면 이건 네. 엄청난 타격입니다. 신영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거든요. 그래 깨져버렸어요. 아 깨.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쪽은 와서 해도 그 문제는 저 본진 쪽 끝났네요. 이거 네, 그래도 그래도 1승 따냈습니다. 1승 그래도 버는 건데 그렇죠. 그냥 바로 병력이 나오자마자 네 취재 오셋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어 전진하는데 그 병력 맞닥뜨리거든요. 와 병력 살짝 조졌다 이거. 와 보이자마자 병력 조졌다. 많이 조졌다 이거. 이거 많이 조졌다 이거. 많은 예, 요 시점이었거든요. 아 이거 많이 조졌다. 이거 리버도 그냥 터지겠다. 이거 터지면 네 이게 아 셔틀도 지금은 어쨌든 기동력을 뺏으면서 네. 자원 효율은 자신이 더 높으니까. 네. 예, 병과 형 뭐 나쁘지 않게 싸우긴 했는데 좋지 않았어. 어 내려싸우는데요? 아 근데 위쪽에 아, 이거 아 상대 리버가 빠졌으니까 나가봤던 아, 건데요. 아 이거 또 터졌어요. 위에서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네. 또 망했다. 네, 지금 돌아오는 선택합니까 송병구? 기본 병력. 아 이게 또 리버가 포함된 병력이라서 같은 네. 분들이 계속 이어주고 있고 아케이드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드라군이 야 이거 냉이 맞았어요. 예 드라군이 맞아줘 주면서 네, 아케이드. 와 아케이드도 최대한 네. 잡아주는 이런 최대한 쏘는 거죠. 변수 없게 이미 끝났으니까 게임 터졌거든요. 건드렸으니까 프로브도 없고 이거 올인 가야 되는데 뭐 네. 게이트도 너무 많아가지고 재욱이 형이 이게 선수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자 리버도 상황에서 리버 리버도 어 셔틀 잡았어요. 네 리버가 동원되기 아. 전에 아 그래 물량 예 기본 병력 싸움에서 안 되죠. 네 리버가 좀 터지고 취재